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148쪽에 가로 4번의 내용인데요. 1번은 시험에 나가기 좀 그렇고, 149쪽에 의해, 동그라미 기어 고도주구, 그 다음에 니은, 방하주, 이 두 가지는 좀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보면, 기어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건자 앞에는 이리 숨어있어요. 한 개의 건축물이 높이를 규제하고자 지정해 놓은 고도주구에 걸쳐 있다. 그랬을 때는 줄 거예요. 그 건축 및 대지 전부에 대해 둘 다, 건축물과 대지 둘다 전부에 대하여 고도주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 봐보세요. 이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지정하게 된 것이 방화주구죠. 화재는 건축물에서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구와 그 밖의 장소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할때그 자에 또 없이 그가 뭐냐? 건축물만 이렇게 써놔요. 건축물만 전부에 대하여 방화주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주구와 그 밖의 용도적 등의 경계가 방화벽에 따라 또 없이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에 할때 그거는 방화주구죠. 방화주구 밖에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화주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 이렇게 여기는 고도주구로 묶여 있고요. 여기는 고도주구가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일대가 다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들이에요. 용도적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역은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 고도주를 이쪽에다 지정하면서 이쪽에는 높이를 4m를 딱 고시해버렸습니다. 고도주 지정할 때. 그래서 4m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라라고 규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자연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물이 일부라도 고도주구에 걸치게 되면 고도주구에 속하는 이 건축물하고 대지만 4m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되느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4층까지 열려도 되냐. 이렇게 이쪽에는 4층까지 열려도 되느냐.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의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주구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다 4m 이하로만 해라라고 규정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 건축물 일부라도 고도주구에 걸치게 될때 이런 규정을 받는다는 거.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에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주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다 4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방화주구로 지정되어 있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화주구가 아니에요. 이 일대가 다 중심 상업지라고 가정합시다. 그래, 중심 상업지역의 일부는 방화주구가 아닌 장소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건축물 건축하는데, 중심 상업지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쪽에는 방화주구가 아니니까 방화주구에 따른 규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방화주구 안에 딱 건축물을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다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방화주에 따른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건축물로 지붕하고 예배하고 주요 구조는 내화구조로 건축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에 견낼 수 있는 구조를 내화주라고 그래요. 내화주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그래도 해라. 이렇게 규제하죠. 이때 방화주가 지정된 장소에서는 이 대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지는 규제하지 않아요. 건축물만 그런 규제를 받아요.
근데 이 돼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방하주에 따른 규제를 안 받고자 건축물을 입주했다 자기 돼지 배치해가지고 건축한다고 하면 방하주에 따른 규제를 안 받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내화구조를 해야 할 의무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토지 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딱 건축을 하게 이렇게 건축했다 자기 땅에다 그래 함으로써 건축물 일부가 방하주에 걸치게 됐다 그러면 야 이 건축물 전부 건축만 돼지 불 안 나니까 내버리고 내버려 두고 건축만 전부 방하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정받아서 통째로 내화주를 해라 그 말입니다. 통째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죽의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이쪽에 걸치지 않는 부분까지 다 해서 건축물만 전부 방화죽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정받아서 통째로 내화죽을 해라 이렇게 규정하죠. 그런데 이 방화죽하고 그 밖의 장소에 경계했다가 구획을 해가지고요 방화벽을 뒀어요. 방화벽. 방화벽은 이쪽 건축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이상 이쪽으로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벽이에요. 이렇게 방화벽이 경계 설치 구획됐다면 방화주간의 건축물뿐만 방화주간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정받아서 내어주면 되고 방화주구 밖에 있는 이 건축물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방화주간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다. 내어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주시겠습니다. 자,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도시군계시설 이 파트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샅샅 짚었죠.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바로 154페이지 공동구 설치관리도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다 봤던 것이죠. 하나만 154페이지에 가로 1번만 좀 봐두시고 가로 2번 두 가지만 보고 합시다. 위에 있는 거. 도시군객시설을 설치관리해서 1번 도시군객시설을 결정기준, 구조기준, 설치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거기서 잘라버려.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한 명령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시군객시설을 공정에서 제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 깊이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따 줄 거예요. 따로 법률을 아직 입법부인 국회에서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래야 되지. 그 자리에 공익사 불리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의 보상한 법률을 정한다고 붙습니다. 그거 받으시고 따로 법률을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쭉 통과하고 한참 넘어가면은 158쪽이 나올 거예요. 158쪽 보면 광역시설 설치관리 나와 있죠. 자, 이 광역시설하고 선 이렇게 인접해 있는 A씨가 있다, 뭐 B씨가 있다, DC군이 있다 그랬을 때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이죠. 또 한가운데 에 설치해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공동이용 시설 이런 것들이 광역시설인데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요. 이것도 기반 설정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외가 있어요. 외주로 관계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구성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을 구성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이미적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 만약
여기 같은 충청남도 여기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인데 서로 그 설치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 근데 그 저기 같은 도인 충남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 광역시를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죠.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그렇지. 하이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국가기를 설치하는 광역시 대표로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 공단이 공법인이죠. 이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 사업종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법인에 따라 함치,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160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파트는 자, 쭉 넘어가면 이미 우리가 기초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했으니까 통과하고 어디를 좀 보시냐. 한참 넘어가시면은 166페이지 166페이지 보면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가요 실시계를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죠. 이때 인가권자가 166페이지 나옵니다. 인가 조건 해가지고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인데 이네들이 인가 신청을 받아서 인가 내주려고 한다. 그때 2번 조건부 인가가 가능하다는 것.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은 기반설치 그에 필요한 용접보 위해방지 환경오해방지 경관조성 적용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식 인가를 할 수 있다.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른쪽 보면은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가만 니은 봐봐요. 다음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 옆에다가 하나 써요. 한국토지주동사 이렇게. 그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동사 또 지방공단, 지방공사 이렇게 약자로 국지공하면 다 걸리거든요.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 토지, 지동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국지공인 공적 주체가 사발할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간인이 사발할 때만 이행 보증을 예측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중요한 거 별로 없고 쭉 넘어가셔서 169페이지도 통과하고 169페이지 4번 하나 봅시다. 169페이지 4번 보면 실시계 실효가 나오죠. 실시계 실효 해가이 나오는데 169페이지 자 이렇게 국토계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진행한다. 이 시설이 뭐 예컨대 도로다. 아니면 공원이다. 이런 도로 설치사업, 공원 설치사업 이런 것들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하죠. 그때 그 시행자들 이렇게 그 장소에 있다 사업장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부지가 있다. 공원 설치 예정지, 도로 설치 예정지가 있다.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 그때 먼저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하죠. 도시 군가로 여기다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고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시된 땅을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라 하죠.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 시설 부지. 이 부지로 묶이면 이 안에서는 개발행위가 원칙 금지되죠.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는 국장, 시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인, 행정청이 시행자 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한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았던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죠. 얘네들 시행자로서 사업을 하면 실식을 작성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실식을 작성해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가지고 인가 신청은 인가권자한테 가겠죠. 인가권이 아까도 보았습니다만은 국토교통부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국장한테 가서 인가 신청 인가 받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관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 신청 인가 받습니다. 얘네들 인가권자죠. 얘네들 인가권자. 지네들이 시행자면 지네들은 그냥 인가 절차 없이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면 됩니다. 만약 인가 신청을 받았던 얘네들 조건민가에도 가능하죠. 조건. 기위, 환경조, 조치할 걸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를 내줄 수 있어요. 조건부 실식 인가도 내줄 수 있다. 실식 인가. 이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치할 수 있다. 그랬죠.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수 있는데, 다만, 누가 시행자일 때는 예측해 하는 거 아니냐? 국지공. 국지공일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하는 거 아니다. 이자들이 아닐 때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실식에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시행자에게 사업을 착수하는 착수권도 주고요. 법적으로 사업 착수권도 주고, 그리고 착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의 고시에 따라 그 도시군객시설사업이 필요한 도시군객시설사업, 저 부지 안에 있는 것들이죠.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도시군객시설사업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의 권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약적 토지 등이라고 그래요. 토지 등의 수용권과 강제 사용권이 발동돼 버리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실시 고시에 또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의제 처리합니다만은 이렇게 수용권이 발동되어진 상태가 실시 고시가 있는 때입니다. 실시 고시가 있는 때. 그래서 이제 시행자는 수용권이 자기에게 법적으로 부여됐으니까 좋게 협의 매수해서 양도 받지만 돈 주고 소유권 넘겨받지만 그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권을 발동해서 보상 처리하고 바로 소유권 넘겨받아서 사업합니다. 이때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가 결되면 관할 토지청에다 이걸 신청하면 돼요. 재결 신청.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군객시설로서 결정을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쭉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실시 고시를 받아갔어. 이걸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했던 부지였는데 갑자기 시행자가 나타나서 실시 고시 받았다. 그런 장소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라고 그래. 그 시행자가 이렇게 실시 고시를 받았다면 재결 신청은 늦어도 5년이나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5년이나 하지 않으면 실시계 효력을 실효통해서 수용권 박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이란 말을 치대. 5년에 재결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날 다음날에 실시계획은 실효토라 했다. 근데 이 시행자란 자가 그 부지 안에 있는 소유자 등을 만나서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게 된 부지가 있다면 이 부지 면적 대비 1, 2, 3, 그냥 3분의 1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든가 계약금 주고 사용 승낙서 받았다. 이렇게 3분의 3을 확보하면 재결 신청 기간을 7년 줍니다. 7년. 7년에 재결 신청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받아 이렇게 하고 만약 7년에 하자면 7년이 된 날, 다음날에 실시계획은 실효통해서 바로 수용권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69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실시계획 실효에서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집도 10년 이후에 실식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은 그 사업의 시행자를 약자로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했는데 이 시행자가 실식 고집도 5년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냐는 경우는 실식의 고집도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식은 효력을 잃도록 하자. 5년 알아두시고. 근데 2번. 이 장기 미팽 그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식의 고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실식의 고시부터 7년 이내에 재결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식은 실효를 하겠다. 이렇게 있죠. 거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예외가 있죠. 이 시행자란 자가 작업을 다 해가지고 저 도시 군객설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돈 주고 소유권 다 넘겨받았어요. 아니면 사용성에서 다 받았어. 그러면 실시간 그대로 위에서 사업 진행. 그것이 가로 2번이죠. 2번면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재결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그 말이야. 모든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그 실시행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업 계속 진행한다. 이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실시계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 해당 도시 군객 시설증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결정이 이제 실효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이 결정이 실효돼서 부지에서 해방돼가지고 끝나느냐 그 내용인데요. 자, 박스 안에 들어보면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면 그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공원 만들자 도로 만들자라고 도시군으로 결정고시에서 부지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행위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해서 이렇게 실시계 고시를 받아갔는데 받아갔지만 20년이 되기 때문에 실시계 실효돼 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저 결정을 효를 잃게 되냐?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에서 해봐. 근데 이 실시계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년이 되고 나서 실시계 실효됐어. 실시계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실시계 실효되어 버렸어. 그러면 저 결정, 도시 군 관리계 결정, 처음에 했던 그 부지 결정, 그 결정은 언제 효를 잃게 되냐? 이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점. 그것이 2번입니다.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부터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게 됐다면 그 도시 군 관리계 결정은 그 실시계획이 폐지된 날, 효력을 잃은 날에 이 결정이 효력을 잃게 돼서 부지에서 해봐. 이렇게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통과. 그 다음에 172페이지. 172페이지 보면은 사업 시행에 대한 특례 하나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들, 6번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실시계획이 유효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까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시행자에게는 그 시행자 행정청이 시행자든 비행정청이 시행자든 시행자에게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인정된다고 했죠. 토지 등의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에 들어갈 때에요 다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호규정입니다. 어떤 보호규정을 두느냐 이렇게 막 공원 조성사반도 안에 들어가서 그때 172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오른쪽에 5번 이런 것들을 시행자 보호규정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시행자 보호규정, 시행자 보호규정.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자네 A꺼 땅이 있다, B꺼 땅이 있다, C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정말 누굴까? 이런 거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처리를 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시청구청 군청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이런 걸 다 발급받아서 가서 열람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런 관리관계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상 정부증명서, 건물 등기 전부증명서, 건물 등기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런 것들을 약조로 관계서류하는데 관계서를 다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 무료했다 체크. 등초본 발급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시행자 보호 규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무료로 다 발급 받아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 땅은 누가 다 알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처리 응하서라고 서류를 보냈는데, 이 서류를 보낼 때는 원칙은 주소지로 직접 송달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반송이 와버렸어. 그자의 주소가서 불명으로 수령이 안 되고 와버렸어.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이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어. 법원에 따라 신청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법원 게시판에 따 2주 이상 공개로 게시해놓으면 본인한테 송달을 간주하는데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해. 공시송달. 송달이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걸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도 허용합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관할 그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한테 승인받고 송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행일을 포함해서 위해서 이 사업지역이 너무 넓다 그러면 1사업시행지 2사업 이렇게 사업시행지역을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분할된 지표로 실시간 작성해서 분할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해.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필요한 것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수용,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해 있는 것, 도시군계획서에 인접한 것은 수용 못한다는 것, 인접한 것은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수용을 못한다, 여기 있는 건 수용 못합니다. 자, 가로 1번하고 2번을 보세요. 가로 2번은 인접한 찾아가지고 인접한 것은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받으셔. 가로 3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수용을 한다. 그때는 법들이 해야 되죠. 그때 일반적으로 수용하고자 하고 그때 보상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걸 일반 수용법이자 일반 보상법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이 공치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지키는 보상의 법률. 이 법을 갖다 준용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할 때 그 시행자들 공익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때는 원칙으로 협의 취득, 외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때 수용하려면 이 법에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으면 수용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특례로서 국토협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할 때는 이걸로서 수용권을 주었죠. 시행자에게. 그래서 특별한 예가 있어요. 이렇게. 수용했다. 이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정이 고시에 있었던 관주에서 별도로 공치법상 사업인정이 고시 받지 않고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중요해. 113페이지 가로 3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중요표. 그리고 보상은 협의보상 원칙인데 협의보상이 결정되면 재결신청을 시행자가 합니다. 그때 재결신청 기간은 공치법에는 사업인정부터 1년 이내 해라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실시계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해도 되는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 동그라미 3번. 재결신청은 공치법에도 불구하고 공치법은 재결신청 기간을 사업인정일부터 1년 이내 해라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례에서 여기서는 실시계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이 시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그런 나무 땅이라도 여기에 여름 땅이 있다 하더라도 논바 야산이 있더라도 이건 시행자 봤을 때는 소유권 넘겨받기 전에는 타인 것이지 타인 것. 타인 것이지만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해나가도록 법에서 보호하고자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차 또 사업시행차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허용합니다. 그때는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하고 보상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이 좀 끝이에요. 자, 가로 1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다.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사용, 임시성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남북 돌 같은 장비를 변경 제거할 수 있다. 뭐할때 그러냐? 도시 군계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사 할 때, 개발 빌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기초사 할 때, 도시 군계 시설 사업에 따른 조사 측량 시행 때, 이때는 이런 행위를 해도 되죠. 가로 2번. 이렇게 타인 토지 출입을 하려는 자는 먼저 자했다 또 맞춰봐요. 그때 자. 타인 토지 출입을 하려는 자는 자, 자했다. 그때 자는 이자의 비행정청자예요. 비행정청. 비행정청 시행자예요. 그것도 써놔요. 비행정청 시행자라고. 비행정청 시행자는 타인 토지 출입을 할 수 있는데 타인 토지 출입하려면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 특급 시장공사한테 가서 출입허가 증은 신청해서 허가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허가증을 내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허가를 봐야 돼요. 출입허가. 그런데 한 장 넘어봐요. 그런데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공무원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내보이고 들어가면 되므로 행정청인 도시군계시설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소는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토지 출입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누가 됐든 간에 7일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가야 됩니다. 오늘 출입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7일 전에 알려줘야 되죠. 준비할 수 있도록 7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7일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타인 토의를 재료 적지장 임시 통로 일시 사용했다 체크. 남흑 돌 같은 장면을 변경 제거했다 체크. 이때는 그 토지 소유자 설명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출입할 때는 동의 필요 없었어요. 사전에 통지하면 돼. 그런데 일시 사용한다, 장물을 변경 제거한다. 그따 포인트 잡아요. 일시 사용, 장물 변경 제거할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니은 동의를 받을 수 없게끔 상황이 터졌다. 주소, 거소 불명, 현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청의 시행자는 그 사실을 관할 특광특특 시장사 통지하면 끝이에요. 근데 행정청의 안 시행자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원사한테 바로 허가를 받아야 돼. 일시 사용허가, 작물 재거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차이점 알아두시고 디귿 이제 그 절차 거쳐가지고 타인 토지에 들어가서 작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한다. 일시 사용하려고 한다. 그때는 3일 전에 또 알려줘야 되죠. 아까 출발할 때는 7일. 들어가서 이제 일시 사용, 작물 변경 제거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중요하다. 이때 타인 토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사 측량차 해가 져버렸어. 일몰 후 해가 뜨기 전 새벽녘 그 집에 택지가 있다. 주택이 있는 땅. 울타리 담장을 터졌다. 그런 땅에 들어가든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서 안 되냐? 점유자의 계층. 토지 점유자지 소유자 승낙받아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란 말 중에 점유자 승낙을 받고 들어가지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이때 점유자는 정당한 사업 시 방해 거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 출발인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 증표, 비행정청 시행을 출입 허가증을 내 보이고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내 보여야 되냐? 관계인한테. 관계. 마지막 줄. 이 타인 토지에 출입해 가지고 조사 측량을 하면서 일시 사용하는 경우, 장애물 변경 제외하는 경우, 그때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해 주는데 누가 해주냐? 이 행위자. 행정청의 경우는 행정청에서 하지 행정청에 몸담고 있는 어떤 공무원이 해준 거 아니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하고 이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비행정청 시행자 보상해 줍니다. 오른쪽에 기억. 이런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할 자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든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토지청에 따라 재결 신청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받으면 돼요. 가로 4번. 이 법에 따라 이렇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부에 따라 행정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하냐?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거기 가로 4번을 잘 이해해두세요.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할 때 그때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 역사는 행정청.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서는 행정심판 따라 행정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서는 그 시행위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고 하셔야 돼요. 6번. 여기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라고 도시 군가로 딱 결정 고시했어. 결정 고시할 당시에 여기 국가 땅이 있었다, 지방 자치단체 땅이 있다. 그때 이걸 국유지라고 공유라는데,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는 도시 군가로 정할 때 공원 만들겠다라고 정했다면 그 목적이 목적으로 이걸 매각 양도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왜? 이걸 매각 양도해버리면 시행자가 다음에 들어가서 다 그걸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번거롭죠. 그래서 시행자를 포함해서 국공유는 매각 양도 못하고 제합니다. 국공유 처분전을 가고 있어. 이걸 위반하고 처분하고 양도하면 무효라겠다. 그래서 시행자를 포함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면은 비용 부담 있죠? 비용 부담. 그거 보면 비용 부담 원칙에서 이런 도시 군계획 시사할 때 엄청난 보상금 플러스 공사 비용이 들어갈 건데요. 이런 사업할 때, 이런 도시 군계획 시사할 때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이 시행자 부담해서 원칙을 해. 그래서 국가가 국장을 내세워서 한다면 국가 예산 가지고 시도, 시군에서 시도사, 시장사 나와가지고 하면 시도, 시군인 지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행정청에 아닌 자가 시행하면 행정청이 아닌 그 자가 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상하게 되는 보상금이 있을 것이고요.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비 동원해서 감정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이런 것들. 그 외에도요, 부수적으로 조사 측량비도 들어가고요. 또 설계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장 관리비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전적으로 이 시행자가 싹 깨끗하게 다 부담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가시키면 못해요.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원 융자도 못 받아요. 이건 알았어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전적으로 시행자가 다 부담해서 처리하고 국가 지자체 보조 융자도 받는 거 아니다. 이익을 받던 지자체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한 사업비용은요, 바로 이 행정청이 시행자인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이네들이 시장소가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을 받은 어떤 다른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그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보조융자를 해줄 때 이거 사업비용의 2분의 1까지 보조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사업할 때는 자기가 전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하지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사업할 때 국가 지자체 보조융자를 할 때는요, 사업비용의 3분의 1까지만 보조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가로 2번 보면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에서 1. 국토교통부장 시도사에다 줄 거예요. 2. 시도사에다 줄 거예요. 3. 시장구에다 줄 거예요. 그래, 그네들 싹 묶어서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이익 받은 지자체가 있으면 그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1번 봐봐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그가 시행한 사업시행으로 현재 이익 받은 시도, 시군이 있으면 사업에 드는 비용인 것, 얼마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담을 시킬 수 있냐?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담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비용은 부담시키지 못하고 전적 부담했느냐?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익 받은 지자체인 시도, 시군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비용을 지자체한테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요. 2번, 시도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의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한다. 그때는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돼. 협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한 데 따르면 되고, 3번, 시장수가 사업을 했는데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지자체,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이익을 받은 지자체를 미리 협의하고 부담시키면 됩니다.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가 같은 도에 속했다. 그러면
관할 도의사가 결정한 대로 따르고요. 다른 시도의 서가에 보면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라 이렇게 되죠. 오른쪽에 가로 3번. 가로 3번의 2번 보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 그때 비용이라는 것은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제한, 공사비,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합니다. 이것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에서는 보조 용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행정청의 안자가 시행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경우는 3분의 1까지만 보조 용지할 수 있다. 차이점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은 183페이지는 이미 기초과정 때 자세히 쓴거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 192페이지 제9장이 나오죠. 제9장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을 위주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